흙과 백의 이연성 포석에서 흙이 날일자로 걸쳤을 때 백이 날일자로 받아주고요. 흙이 붙이고 젖히는 AI 정석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백이 있고 흙이 연결할 때 하나 밀어두고 손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이 손을 빼서 어디든 큰 자리를 둘 수 있고요. 여기를 뒀다고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 자리가 흙이나 백이나 흑백 모두에게 한 수의 가치가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흙도 지금 당장 둘 수도 있고요. 또 흙이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흙이 손을 뺐을 경우에 백이 이쪽을 밀어갔을 때 흙의 응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밀어왔을 때 흙의 응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손을 빼는 방법이 있고 젖혀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백이 밀어오면 여기를 젖혀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젖혀갈지 손을 뺄지는 주변 배석을 잘 보시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손을 빼는 경우와 젖혀가는 경우에 변화들이 조금 다양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하기에는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1, 2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젖혀가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젖히지 않고 손을 빼는 게 더 좋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백이 밀어왔을 때 흙이 젖혀가도 좋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백이 삼삼에 들어와서 흙이 이쪽을 이렇게 튼튼하게 막았을 경우에 흙이 젖혀가도 됩니다. 그리고 흙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이 아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좁혀서 이쪽의 간격이 좀 좁아져 있을 경우에 밀면 젖혀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 흙이 젖혀도 되고요. 그 외의 경우 흙돌이 주변에 없다든가 이쪽으로 지켜져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켜져 있을 때는 밀었을 때 흙이 응수하는 것보다 손을 빼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응수를 해도 되는 경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형태일 때는 흙이 젖혀가도 됩니다. 이렇게 젖혔을 때 보통의 분들이 또 상대가 이렇게 막아준다고 생각을 하고 쉽게 젖혀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위로 막아준다면 사선으로 집을 지어서 흙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그런데 일단 흙이 젖히게 되면 백도 우선은 끊어가야 합니다. 이게 끊는 돌이 살든 죽든 일단 끊어가야 합니다. 죽더라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끊어가게 되고요. 이걸 끊었을 때 또 덥석 이쪽으로 단수를 치기 쉬운데요. 여길 끊었을 때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이쪽이 상당히 튼튼한 형태일 때 외에는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상대가 끊어오면 일단 첫 단수는 아래로 치게 됩니다. 이렇게 쳐야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 백이 나가면서 일단 약점이 생기죠. 그래서 흙이 이 약점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요. 지킨 다음에 백이 꼬부리고 나왔을 때 흙이 이쪽 막는 것과 백을 막아가는 것과 또 이 흙이 살아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흙이 살지 않고 있으면 백이 뻗었을 때 흙이 다섯 수밖에 되지 않으니까 백이 먼저 둔다면 흙이 총 여섯 수인 형태입니다. 수상전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흙이 일단은 빠져야 되고요. 백이 나왔을 때 이런 데는 너무 아픈 자리니까 흙이 어쩔 수 없이 빠져야겠죠. 또 백이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너무 아픈 자리입니다. 일단 빠져야 되고요. 백은 일단 계속 밀고 나옵니다. 이렇게 밀고 나왔을 때 여기서가 흙이 기로인데요. 백이 이미 여섯 수가 됐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흙이 그냥 빠지게 되면 이제는 단수 하나 쳐놓고 뻗으면 흙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겠죠. 또 그렇다고 흙이 막아가는 거는
단점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잘 안 됩니다. 이런 단점과 이런 데 끊긴 단점이 있어서 흙이 잘 안 됩니다. 막을 수도 없고 결국에는 흙이 이걸 잡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백이 머리를 내밀게 돼서 이건 역시 흙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아가는 거는 계속해서 이런 데 단점이 너무 많아서 흙이 잘 안 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물러나 뻗어서 자세를 갖춰야 하는데요. 백이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백이 더 좋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백이 끊어왔을 때 이쪽으로 단수 치는 건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만약에 이게 약간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까처럼 백이 싸우고 나오는 게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민 다음에 여기까지 밀면 흙이 이걸 잡아야 되죠.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밀고 흙이 잡고 이쪽으로 터져 나오는 게 좀 싸움의 형태가 돼서 싫다, 싸움바둑을 피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이걸 나오지 않고 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이걸 뻗어서 버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감량하고 또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여기를 두는 거에 비해서 손해가 아니니까요. 이걸 이렇게 뻗고 그러면 흙은 잡아야겠죠. 이렇게 잡을 때 이런 게 지금 다 선수가 돼서 흙이 다 놓고 따야 합니다. 나중에 이런 데까지. 그래서 백이 이런 거 하나 두고 이런 쪽에 벌려 가게 되면 물론 이제 이렇게 세력을 지금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더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버리고 둬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버리고 두셔도 되고요. 아까처럼 여기가 아니라 그냥 나와서 싸우는 것도 충분히 백이 유리한 싸움이니까요. 나와서 싸워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백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흙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흙이 젖혔을 때 끊었을 때 백이 끊었을 때 흙은 이쪽 단수가 아니라 이쪽 단수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단수는 아래로 칩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흙이 여기서 이걸 막아갈 건지 이렇게 그냥 하나만 밀어두고 곧장 싸우거나 손을 빼서 다른 곳을 둘 건지 이제 나오는 맛을 노리면서 그 선택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이리 친 다음에 막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막아갈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사실 이렇게 젖힌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걸 끊고 아래로 단수 친 다음에 막아가기가 곤란하다면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두고 손을 빼는 것보다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손을 빼는 게 더 낫습니다. 젖혔고요. 끊을 때 아래로 치시고 나올 때 막아갑니다. 막았을 때 백이 계속 느는 건 흙이 꼭꼭꼭 채워오니까요. 이때는 백도 꼬부려서 끊어 잡는 걸 노려야 합니다. 그러면 흙도 바깥을 막아갑니다. 이렇게 채워서 막게 되고 백이 세 번까지 밀어둔 다음에 이걸 끊어 잡게 되는데요. 이걸 끊어 잡기 전에 이게 약간 이득이라고 합니다. 이 교환이. 그러니까 이 부분 변화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걸 두겠지만 그건 이제 AI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둘 것 같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두겠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본인이 백이라면 이게 이제 조금 득이라고는 하니까요. 두고 두셔도 되고 뭐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이걸 상대가 만약에 이렇게 도 놓고 나서 따게 되면 서로 각생을 하게 됩니다. 백이 살고 흙도 살아야죠. 이렇게 각생을 하게 되고요. 백이 보통 이제 이걸 교환을 안 했다면 손을 빼서 손을 돌려서 이제 다른 데 두면 되는 거고요. 이런 데 두겠죠. 이게 교환이 돼 있다면 이걸 움직이자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 움직이자고 했을 때 이걸 끊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백이 터져 나오게 되니까 끊을 필요가 없고요. 막아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고 젖히면 또 뻗어주고요. 백이 연결을 했을 때
최선의 응수는 이런 식을 최선의 응수로 보는데요. 100의 응수를 보면서 이 부분 모양을 정리한다는 겁니다. 근데 좀 복잡하니까요. 그냥 하나 이렇게 끊어놓고 막아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100은 손을 빼서 이제 이 부분을 두든 이 부분을 두든 하는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막는 거에 비해서 약간 이득이라는 겁니다. 이걸 끊어놓고 막아두는 게 나중에 끝내기 상으로도 그렇고 또 이게 없어야 이 끊어놓는 게 없으면 또 이런 게 선수로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 끊어놓고 이렇게 막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백이 손을 돌리게 되고요. 그래서 호각의 절충입니다. 이게 변화가 생각보다 그래서 조금 잘 익혀두셔야 합니다. 도중에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형태에서 백이 밀어갔을 때 젖히느냐 손 빼느냐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튼튼하게 막혀 있을 경우에는 젖히시면 됩니다. 젖혀 가시고 상대가 끊어왔을 때 반드시 아래로 치시고 나갔을 때 위를 막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둬서 아까처럼 절충이 서로 각생으로 하고 혹이 형태를 갖추는 그런 절충이 이루어집니다. 호각의 결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밀어갔을 때 또 이렇게 젖힐 수 있는 경우가 이 형태일 때랑 그 다음에 이 형태일 때입니다. 특히 이쪽으로 이렇게 지켜져 있을 경우에 여기 간격이 좁기 때문에 밀어갔을 때 젖혀도 괜찮습니다. 역시 이때도 젖히면 백이 끊어가는데요. 이렇게 끊었을 때 여기 흙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흙이 이렇게 둬도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돌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두면 물론 이 돌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흙이 이렇게 지킬 때 단수는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꼬부려 나왔을 때 뻗으면 백이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적당히 막을 수 있죠. 적당한 시점에서. 그래서 백도 이거 하나만 꼬부려 놓고 이걸 활용해서 이득을 보는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만 꼬부려 놓고 단수를 친 다음에 밀어가는 게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흙돌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때 또 흙이 그냥 감각대로 이렇게 호구를 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꼭꼭 눌러가면 흙이 약간 자충의 형태가 돼서 행마를 자유롭게 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눌러가서 이렇게 두면 모양이 흙 모양이 너무 중복입니다. 이제 백이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둘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젖히면은 이거 하나 코부침 선수하고 이렇게 끊어가면 또 흙이 후퇴해야 되고 나중에 조여 붙이는 수도 남고 해서 이건 역시 흙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이 밀어갔을 때 흙이 이런 식으로 두는 건 좋지가 않고요. 만약에 이쪽을 하나 받아둘 거라면 이렇게 받아놔야 더 이상 백의 활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또 뺄 수도 있는데요. 손을 빼게 되면 나중에 백이 이 부분을 활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코부침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나오든지 간에 흙이 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흙이 손해를 본 모양이니까요. 끊었을 때는 젖히고 나서 상대가 끊었을 때는 거의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생각하시고 보통 이쪽으로 아래로 단수를 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백이 나왔을 때 다시 위를 막아가고요. 백은 꼬부려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필연인데요. 이때 아까 이 모양일 때는 이렇게 갔었는데요. 이 모양일 때는 기억을 하십시오. 이 모양일 때는 이게 아니라 그냥 뻗어두는 게 좋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이 모양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잡아서 각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일단 이 돌과 좀 중복의 형태가 되고요. 백이 나중에 이런 거 활용하고 이쪽에 뛰어들기도 좋고 또 이런 쪽에 중앙의 모양을 키워가기도 좋기 때문에 이건 백이 좀 기분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흙이 뻗어도 되는 겁니다. 없을 때는 백이 터져 나와 버리니까 꼭꼭 채워 간 거고요. 지금처럼 여기 돌이 있을 때는 흙이 뻗어도 백이 얼마 못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흙이 좀 늦춰서 막으면 더 이상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또 이걸 잡아서 서로 각생을 하게 되는데요. 흙의 형태가 아까 이렇게 꼭꼭 눌러간 형태보다 이 형태가 백한테 활용의 여지도 적고 더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흙이 변화를 이끌어내면 서로 호각의 절충이 됩니다. 이런 형태와 이런 식으로 삼삼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형태에서는 상대가 밀 때 젖혀 갈 수가 있고요. 젖혔을 때 끊어오면 이쪽 단수가 아니라 첫 단수는 아래쪽에서 친다는 거, 그리고 나온 다음에 막아가면 백이 꼬부려 맞게 되는데 이때 돌이 여기 있다면 이걸 기억하시고요. 다른 쪽에 좀 멀리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채워가야 된다는 거 구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의 돌이 이런 쪽의 돌이 튼튼하게 있지 않고 이런 정도나 이런 정도 아니면 아예 돌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가 밀었을 때 젖히는 것보다 손을 빼는 게 더 나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